오, 학원 차를 끌고 오셨다 이거.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차 운전 전문 학원 대표 박대규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오늘 연수 도로 연수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어, 제가 잘 부탁드려요. 잘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바닷가나 뭐 가끔씩 우리 공항도 가고 하니까 공항 가는 길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김포공항을 간다고요? 지금 강남에서요? 진짜로? 근데 생각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타신 다음에 운전 극복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오히려 세게 가세요. 네. 어. 왜냐하면 특이 사항들이 잘 안 생기니까. 그렇지, 골목에서 예, 뭐가 튀어나온다든지. 맞습니다. 아, 예. 그러네. 그렇죠, 앞만 보고 가면 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꼭 자동차 전용 도로로 모시고 가요. 그럼 오늘 운전 좀 해볼게요. 네. 좌측 방향지시기 켜시고 우리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더 꺾어주고, 더 돌려주고. 어, 뒤에 차 항상 보셔야 돼요. 자, 진행.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퀴가. 그러면은 다시 풀면서 일로 가려면 풀면서 가면서 보시면 돼요. 그림을 잘 못 그리시더라고요. 자기 바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앞에 보면서, 자, 방향을 보면서.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자, 바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다시 똑바로 만들어주고. 그렇죠. 여기서 잘 직진, 직진. 아, 직진하면 돼요? 네. 직진. 어, 좋습니다. 네, 잘 보세요. 그리고 원장님, 이거 하실 때 이제 바퀴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야. 죄송해요. 스탑. 자, 핸들 피면서. 이게 지금 그렇죠. 핸들 된 거였죠? 어, 맞아요. 지금 이렇게 바퀴 모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우측으로. 우측으로.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살짝 피면서. 이렇게 하면 돼. 맞아요. 원장님 자세가 좋아요, 일단은. 운전 자세가. 네, 계속 해줘야 돼요, 핸들링은. 여기는 천천히 가는 게 맞아요. 어, 당연히 천천히 가셔야 돼요. 사람 먼저 보내고. 아, 좀 길도 어려워. 어려워, 저기 차도 많고. 그리고 차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스탑.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는 지금 원장님 브레이크 세죠? 어, 맞아요. 브레이크는 이렇게 밟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오, 아니 천천히라기보다도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예측 출발하지 마시고 가면은 천천히 갈게요. 오, 되게 친절하시다. 아, 사람이 많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갈게요. 네. 진행. 네, 좋습니다. 오, 좋은데요, 원장님? 어, 괜찮아요? 오, 너무 좋으세요. 어, 지금은 아직. 아, 너무 좋으세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운전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오히려 더 사고 나. 집중하는 건 좋은데, 어, 사람 조심. 무서워하시면 안 돼. 브레이크. 어, 무서워! 어, 사람. 어, 이러면 살짝 서거나 아니면 아. 더 왼쪽으로 살짝 가시면 좋으세요. 어, 사람 치면 안 돼. 애들이 뒤에 차를 생각을. 그리고 요즘은 무선 이어폰 같은 거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들려요. 그래도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면도로 같은 데. 나오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오, 좋아요. 브레이크 느낌. 이런 느낌. 네. 스탑. 자, 우측 방향 지시동 주시고. 그렇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저기서 우회전할 겁니다. 자, 엑셀. 자, 엑셀은 하나도 안 밟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엑셀 좀 밟으셨어요. 아, 밟으셨어요? 네, 네. 어. 엑셀 밀다가. 지금 가면 돼요? 네, 가야죠. 파란불이니까. 자, 우회전. 바퀴 생각하면서. 자, 나가네요, 이제 도로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저 바퀴 생각하면서. 너무 돌렸어. 네, 너무 돌렸어. 이 정도면 돼? 자, 진행. 좋습니다. 어,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가운데로 아, 가다가 좌측 방향 지시는 켜고 차로 변경해야죠. 잠깐만요. 어? 지금 꺼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우회전할 거니까. 자, 엑셀 살짝 떼주고. 자, 돌면서는 속도를 더 내면 안 돼요. 자, 우회전. 돌면서 속도 더 내면 안 돼.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자, 우회전. 그렇죠. 좋아요. 방향 생각하면서 바퀴 모양.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피면서. 완전히 똑바로 되면 엑셀. 네, 이렇게 눌러서. 네, 엑셀. 지금 엑셀 들어가는 게 조금 늦었고 아. 그렇지만 잘하셨어요. 왜냐면 돌면서 속도를 더 내면 안 돼. 네. 여기서 빼고. 네, 천천히. 섰다 사람 있으니까. 자, 우회전.
자, 근데 돌리면서 네 가면 돼요. 돌리면서 내 차가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방향을. 네. 그렇죠. 자, 이만큼 가면 되겠어요? 지금? 그렇죠. 더 돌려야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만큼 돼 있어요. 자, 스타트.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고. 굿. 이렇게 해서? 맞아요. 됐나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속상했던 거는 원장이 아까 우리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X자로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은 속도 못 따라가요. 방금 같이 이렇게 했다가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천천히 스탑. 왜냐하면 가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더 천천히 하면서 더 많이 꺾어줬어야 돼요.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더 꺾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펴야죠. 그렇죠. 안돼! 하면서 다시 펴주고. 너무 무서워. 그렇지, 이제 바퀴폭의 감각을 익히라는 말씀이 네. 얼만큼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속도랑 핸들링은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원장님 방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앞에 차가 없었으면 괜찮았어요. 앞에 차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를 속도를 죽였잖아요. 죽였으면 핸들이 더 많이 돌아가야죠. 안 올라가지는데. 그럼 오르막입니다. 그럴 때는 엑셀을 살짝 더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3만큼 밀던 거에서 4만큼 밀어보고 5만큼 밀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힘 넘어주지 마시고 이거 핸들 잡을 때에도 원장님 보시면은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꺾어서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맞아요. 겁이 나니까 그냥 이게 흔들릴까 봐. 맞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계속 막 좌측으로 간다 그러고 우측으로 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요거 넓은 데 있잖아요. 이걸로 약간 밀어주듯이 하면서 약간 감싸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야 운전이 편해요. 네네.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운전은 사실은 그림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어떤 도로든 똑바른 도로는 없어요. 자, 진행. 자, 이렇게 가다가 저쪽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15도 방향. 네. 그럼 이제 그리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내가 그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차가 어디 쪽으로 가고 있지? 막 이러면서 덜 갔다. 덜 갔다 그러면 좀 더 꺾어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그렇죠. 더 꺾었다가 밖에 생각하면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주 좋으세요. 지금 차로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차로 변경할 거면 우측 방향 지지등 줄고 가야죠. 자, 엑셀. 밀어서 직진. 지금 좋은데요? 전문가가 났으시니까.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죠. 자, 지금도 방향 지시등 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차가. 자, 우측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짝 피면서. 그렇죠. 깜빡이시고 굿. 자, 커브니까 속도 낼 필요 없죠. 엑셀에서 발 살짝 떼주시고 우측으로 돌게요. 자, 모양 생각하면서 자 엑셀 들어가고 엑셀을 아예 안 들어가면 차가 서버려요. 안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김포까지 가요, 저 상태로. 밀면서 팔에 힘 좀만 빼시고 편안하게 핸들링. 벌써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알겠죠. 너무 빠르다 싶으면 엑셀에서 발 살짝 떼고 내리막이니까 속도가 확 붙어요. 그렇죠? 왼쪽 확인하면서 저 차로 변경. 갈까요? 저 양보해 주네요. 지금 깜빡이 끄고 자 좌측으로 차로 하나 다시 변경해 볼게요. 왼쪽 방향 지시도 먼저 주시고 확인하면서 앞에 도리도리 지금 가면 안 돼. 스탑. 안 돼. 어이구. 맞아, 저런 느낌. 거기서는 양보 안 해주시더라고요. 천천히 가야죠. 이 차가 갑자기 확 뛰어들어서 그래요. 자 진행. 엑셀. 잠깐 이거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좌측 방향 지시도 다시 주시고. 좌측 방향 지시도 주세요. 확인하면서 저 차도 보내고 옆에 앞에 다 봐야 돼요. 자, 그럼 네, 저 차 들어가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네, 맞아요. 뭐야 다시 뭐야. 지금 계속 못 들어가고 계세요. 차로 변경에 너무 신경 쓰시니까 엑셀에서 이제 발을 떼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 개가 안 되시구나. 이게 좀 치고 들어가야 돼서 옆에 볼 여유가 없죠. 천천히 앞에도 보고. 속도 낼 필요 없죠. 앞에 차 있으니까. 자, 진행. 그러면서 피면서. 잘하셨어요. 진행. 옆에 앞에 다 봐야 돼요. 그게 그 여유는 아직 없어요. 아니에요. 빠르게 하면 돼요. 자, 진행. 엑셀. 밀어야죠. 꾸준히 해야 돼요. 뭔가 탈출한다는데 노력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강사님이 워낙 그 설명을 야근야근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불안하지 않게끔 옆에서 안정감 있는 멘트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냥 제가 계속 했던 사람처럼 운전을 했던 사람들 좀 약간 마음은 좀 편했던 것 같아요.